안녕하세요, 야이샤입니다. 이번 영상에선 군수공장 공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군수공장은 매주 목요일 진행되는 군수공장 이벤트를 오픈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군수공장으로, 레이더를 15레벨로 업그레이드 했을 때 4기지 기준 1시 방향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군수공장은 한 턴만에 공략을 해야 되며, 이 군수공장을 공략하면 이제 매주 목요일 군수공장 이벤트를 진행할 수 있으며 에버스파크 데이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이 군수공장을 공략하는 방법을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오늘은 조금 다른 방법으로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해주시면 더 많은 분비치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맵을 보면 이맵 같은 경우도 매주 목요일 진행되는 군수공장과 비슷한 형태입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건물의 레벨이 많이 낮기 때문에 공략하기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전에 공략을 했을 때는 여기 있는 충격탄 발사기와 로켓 발사기를 포격하고 올라가는 방법으로 공략을 했는데, 오늘은 조금 다른 방법으로 공략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있는 충격탄 발사기가 HP가 조금 많다 보니까 포격으로 제거하기가 조금 어려운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 있는 대포 4개를 포탄으로 제거를 하고 이 자리로 올라가서 여기 있는 방어타워들을 휴욕 한 방으로 묶으면서 공략을 하면은 조금 더 쉽게 공략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방법으로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포격에 사용되는 에너지가 제가 이전에 올렸던 영상에 비해서 적게 들기 때문에 조금 더 공략하기가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올라갈 때 여기 있는 런처나 충격탄 발사기는 조심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군수공장 공략에 사용할 유닛은 몰죽하고요, 영웅은 브릭상사, 액티브 스킬은 전투명령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자, 먼저 여기 있는 대포 4개를 포탄으로 제거를 합니다. 이렇게 4개가 붙어 있으면 포격은 가운데다가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 아시죠? 두 방만에 터져버렸네요. 이렇게 되면 에너지가 엄청 많이 남아있죠? 자, 그리고 여기 내릴 때는 연막 하나만 사용하셔도 됩니다. 먼저 여기에 연막을 하나 사용하고 주카 먼저 내립니다. 주카 먼저 이렇게 따다다다다닥 내려주고, 자, 그 다음에 얘네가 모였을 때 연막을 한 번 더 사용합니다. 자, 이렇게 한 번 더 사용하면은 숨어있죠? 자, 그 상태로 여기로 올라갑니다. 보시면 올라가는 루트를 잘 봐주세요. 네, 굉장히 안전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올라가거든요. 자, 연막을 충분히 사용해줘도 에너지가 지금 많이 남았죠? 39 에너지면 3쇼 정도를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연막이 오픈되는 타이밍에 맞춰서 전투명령을 사용해주고, 이렇게 스킬을 사용하면 방어타워를 순식간에 제거를 해버리죠. 자, 이런 식으로 공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정리하는 부분은 이전에 올렸던 영상과 동일합니다. 자, 여기서 에너지를 조금 더 먹고 가면 되겠죠? 자, 현재까지 무손실입니다. 이런 식으로 무손실로 공략할 수 있고, 여기 있는 대포도 포탄 두 발을 사용하면 터지겠죠? 제가 헤비 주카나 라이플 주카 이런 조합으로도 플레이를 해봤는데, 라이플 주카나 헤비 주카를 사용했을 때는 여기서 본부 공격을 할 때, 충격 둠캐논이 있었네요. 여기서 레이저 공격을 맞습니다. 헤비들이 레이저 공격을 맞아서 잘못하면 주카에까지 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조합으로 플레이하는 것보다는 올 주카 단일 유닛으로 사용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군수공장 공략에 성공했습니다. 제가 이전에 올린 영상과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이 방법을 사용하면 포격 레벨이 낮아도 대포가 HP가 많지 않기 때문에 포탄 두세 발로 충분히 정리가 가능해서 침투를 할 때 조금 더 여유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둠캐논의 쇼크를 사용하는 걸 깜빡해서 약간의 손실이 있었지만 무손실로도 충분히 공략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주부터는 이 계정에서도 군수공장을 플레이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군수공장이 없어진 자리에 이렇게 에버스파크데이가 나타납니다. 에버스파크데이를 눌러주면 이렇게 에버스파크데이를 이제부터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초소에 새 영웅이라는 글씨가 나타났죠? 눌러보면 에버스파크데이를 이제부터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에버스파크데이 같은 경우 원격 조작 장치, 여기 세 번째에 있는 스킬이 가장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3레벨까지는 빨리 업그레이드 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